나오자마자 감개가 무량하네요. 이 방송을 보시게 될 전국의 비구 비구니 스님들, 청신사 청신녀, 불자 여러분,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교 방송이 1990년 개국을 하던 당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오며 BBS 불교 방송은 저의 출가 본사와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듯이 저에게도 아마 친정과 같은 곳일 겁니다. 우리 선상신 사장님이 불교 방송의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해오면서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소중하고 기특하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더구나 만공회라고 하는 걸 3년 전에 만들어서 처음 만들 때 제가 개국 콘서트에서 여러분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에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고 불교 방송이 BBS FM 라디오는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이제 TV는 10년의 세월을 거치며 더구나 만공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간 불탑을 쌓아가는 일을 시작했고 하나하나의 기단을 쌓아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데에 기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3층 탑을 쌓고 이것이 5층 탑, 7층 탑, 9층 탑이 되면서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만공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느끼기로는 선상신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 방송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물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회비를 내주시는 것 더없이 지당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돈 보내주세요라는 말씀보다 벌써 6만 명이 가까워지는 이 숫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탑불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지대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그 자리를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감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손에 손을 잡았던 것이 이렇게 불탑 하나하나가 완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면서 땡큐의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셨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절 올리면서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침팬치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가 요즘 뜨겁습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침팬지와 인간이 뭐가 다른가? 97% 정도가 거의 DNA가 같다고 하는데 2%, 3%, 1.6% 정도밖에 다르지 않은 인간과 침팬지가 서로 다른 점, 인간 하나, 침팬지 하나, 1대1로 붙으면 인간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힘으로, 파워로 싸우기 시작하면 침팬지가 반드시 승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길 확률보다 침팬지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팬지 천 마리에 사람 천이 붙으면 사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1대1로 붙었을 적에는 사자 한 마리, 코끼리 한 마리, 침팬지 한 마리일 때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 이기기 어려운데 1000대1000으로 붙으면 사건이 바뀐다. 이 말은 인간이 그것을 능가하여 이길 확률이 있다. 그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와 계시는 지금 KBS 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오시려면 분명히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오셨을 겁니다. 도로공사, 자동차, 이런 건물, 건축물, 비행기, 모든 것을 인간은 모여서 합작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이 DNA나 이런 게 IQ가 높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런 건물을 집단으로 만 명이 모여도 못 만듭니다. 만 명이 모여도 도로 못 만듭니다. 만 명이 모여도 절대로 불교 방송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뭉치고 모여서 하나 되는 순간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 인간 종자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 중에 인간이 그토록 위대해졌고 인간이 그토록 모든 생명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인간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뭉쳐야만 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옆 사람, 옆 사람 함께 해야 했고 함께 하는 것을 터득했던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보니 그 가르침이 너무도 위대해서 이 위대한 가르침을 나 혼자 알고 가는 것은 너무도 아깝지 않나? 그러다 보니 언제인가 누군가로 인해서 불교 방송이 개국하게 되었고 라디오 방송이 개국하자 TV가 개국하고 그러면서 이 정도에서 끝나서 되겠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하면서 망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초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망공회가 이제 2018년 한 해를 보내며 이렇게 송년법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또한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셨는지를 확인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만 쳐다보세요.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대보살이십니다. 그분에게 인사하시고 악수해 주시고 고맙다고 성불하라 인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뒤에도 한번 쳐다보시고요. 누가 와서 앉아 있는지 누가 내 곁에 함께 하는지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바로 연꽃처럼 피어나면서 망공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올해 뭐 300명만 더 가입을 하면 6만 명이 된다 하는데 300명뿐이겠습니까? 우리는 10만 공덕주를 모신다고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1700년의 불교 역사를 바쳐오시게 되었던 제가 불자 여러분들의 힘은 저력이 대단하시죠. 자기 자신은 맛있는 사과 하나 안 사다 먹어도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항상 공양했고 불교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던져서 여러분이 바쳐오셨습니다. 그런 불교가 이제 더 나은 길을 향하여 날개를 펼치고 나가겠다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무슨 힘인들 안 보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사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불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울 만큼 감사합니다. 1700년의 불교 역사에 내가 만나 뵌 적도 없는 제가 불자들이 그 전국 방방곡곡에 터 좋고 산 좋고 물 좋다는 곳에 사찰을 세울 수 있도록 불사하신 그 위대한 힘을 생각할 것 같으면 지나온 선조대의 스님들에게 무릎 꿇어 예경하게 되고 사찰 하나하나의 대웅전과 부처님 조성한 것과 탱화조성과 탑불사 하나한 것을 보더라도 정말 무릎 꿇어 오체투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 불교의 힘이며 위대한 힘입니다.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해내셨고 불자가 해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만공회가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한 번만 더 발심해 주신다면 결국은 불교의 모든 힘은 원력과 신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력과 신심을 통해서 지금 이제 불교 방송이 상암으로 새로운 미디어 숲을 하나 만들고자 할 때 그 숲의 한 그루 한 그루에 나무가 서서 온 세상에 산소를 공급하고 사람들이 숨 막히고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힘들어할 때 그곳에 세워지는 불교 방송의 새로운 미디어의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시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숲의 땅을 만들어주시기를 숨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